그런가 하면 수령 700년에 자라는 안동 용계리의 은행나무는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온몸으로 소리내어 위험을 알렸다고 합니다. 이 나무의 영험함은 어떤 예지자보다도 뛰어나다고 그 마을 사람들은 믿고 있는데 유교 때도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자 우엉우엉 울었다는 전설이 있다. 당산나무들은 일단 신령스러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신령스러운 힘이 주로 어디에서 발휘되냐면요.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당산나무들은요. 거의 한 7, 80%는 한국전쟁 때 다 울었어요. 우웅 소리를 내면서 아주 그 큰 울음소리를 냈다고 하고 또 어떤 나무들은 뭐 어떤 조선시대 때 임금이 승하했을 때 이렇게 울음소리를 냈다던가 그 다음에 뭐 아주 근 최근으로 올라 이렇게 넘어오면 어떤 나무의 경우에는 70년대 후반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 저기 돌아가셨을 때 그때도 이렇게 이렇게 울음소리를 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대부분의 나무들은 신령스러운 그런 뭔가의 조짐을 가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 전하고 있습니다. 하하, 이 매년 막걸리를 몇 마리씩 먹어 치우는 거 하면 벼슬하는 나무에 장학금 주는 나무까지 이 정말 사람보다 더 능력이 좋은 나무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500년 묵은 은행나무가 있었는데 늘 색색의 헝겊이 매달려 있는 나무가 무서워서 빙 돌아 다른 길로 가거나 어쩔 수 없이 그 앞을 지날 때면 등골이 옥삭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 마음에도 나무에 신통한 능력이 있었다고 믿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은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나무에 이렇게 공을 들였을까 하는 겁니다. 뭐 태양을 숭배하는 민족도 있고 달을 숭배하는 민족도 있고 나무보다 더 힘이 센 동물이나 바위 같은 자연물도 있을 텐데 말이죠.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나무를 아끼고 가까이 해왔던 것일까요? 이번에는 한국인과 나무의 오래된 인연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국가에도 우리 민족의 기상을 나타내는 표상으로 등장하는 나무. 한국인은 나무로 지은 집에 살며 나무로 부를 때 지은 밥에 나무에서 채취한 나무를 먹었으며 나무에서 나는 재료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나무하고 우리 인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클 때는 나무로 지은 집 속에서 살고 나무로 뗀 밥을 먹고 크면서 그리고 죽어서는 나무로 만든 관 속에 묻혀 있습니다. 또 우리들이 어렸을 때 마을 입구에는 선악당이라는 선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떠날 때 대처로 나갈 때는 마을 입구에 있는 선악당에다가 반드시 그 돌을 놓는다든가 기도를 하면서 내가 무사히 외지에 다녀올 수 있도록 그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올리고 갔다 옵니다. 결국에는 우리와 나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서 서로 문화적인 그런 교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향 어귀를 돌았으면 어김없이 반겨주던 고향 언덕의 미루나무. 때론 비를 피하는 곳으로 또 때로 땀 흘리는 농부들을 위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내는 고목들. 그렇게 고목은 우리 민족의 신앙으로 또 쉼터로 우리와 수천 년을 함께 해왔다. 그렇다면 우리 역사에 처음 나무가 등장한 것은 언제였을까요? 나라가 처음 열리던 아득한 옛날부터 나무는 우리와 운명을 같이 해왔습니다. 5천 년 전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신단수는 환웅이 처음 하늘에서 내려온 신성한 나무인데요. 우리 민족의 역사가 처음 시작된 곳도 바로 나무였으며 고대 설화 속에서도 나무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고구려 동맹제에서도 신과의 소빈 나무를 두었으며 분묘를 하고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었다고 하고요. 신라의 김할지는 그 시묵의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황금의 괴에서 탄생했다고 하고요. 신라 22대 지철로왕의 왕후도 동로수라는 나무 아래서 얻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나무가 단지 생물로서가 아니라 어떤 상징성이 있는 의미체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존하는 조선 왕국 우리 역사를 빛낸 수많은 문화재들도 나무가 없었다면 그 빛을 발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숭례문이나 경복궁, 광화문의 경우에 그 대부분이 들어가는 주재료가 나무였으며 반가 사유상이나 팔만대장경의 경판 역시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나무에는 신령한 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산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찾아가 서원을 빌었습니다.
동네마다엔 마을을 지켜주는 당산나무가 한 그루씩 자리를 잡았고 사람들은 색색의 헝겊을 치고 돌탑을 쌓아 간절한 소망을 빌었는데요. 당산나무가 있는 곳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해도 마음대로 근접할 수 없는 신성한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 일례로 원주의 성황님을 들 수 있습니다. 원주 성황님은 마을 주민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당집을 짓고 제를 지내면서 마을 공동체 의식을 느끼는 그러한 곳인데요. 이게 신성한 숲이기 때문에 죄인이 도망을 가도 그 숲속에 들어가도 결국에는 잡지 못하는 그러한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음력 정월 대보름날은 나무를 위한 잔치가 벌어지는 날. 이날 마을 사람들이 나무에 드리는 정성은 요즘 사람들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대보름이 가까워 오면 본격적인 당제 준비가 시작되는데요. 집집마다 붉은 흙을 놓아 잡신의 접근을 막았으며 마을 남정네들은 새끼를 꼬아 금줄을 만들고 나무에 금줄을 두릅니다. 나무로 향한 사방 통로에도 대나무를 세워 잡신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그 추운 겨울날에도 차가운 물에 목욕 재개하는 것은 물론이었습니다. 제주들은 먼저 동구인 윗마을에서 할아버지 나무에 제사를 올리는데요. 할아버지 당제에는 술을 올리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평소 할아버지가 술과 풍류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나요? 제사가 끝나면 음식을 깨끗한 종이에 싸 땅에 묻고 나팔을 불어 당제가 끝났음을 온 마을에 알립니다. 그러면 아랫마을에서는 할머니 당제가 열립니다. 당산나무가 없는 곳에서는 대신 솥대를 세워서라도 당산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왜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나무에 정성을 들였던 것일까요? 나보다 사람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대상에게 우리의 소망을 빌고 기원을 하고 하는 게 되는 건데 그러자면 나무에도 그런 특징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첫 번째로 물론 나무는 사람보다 다 커요. 조금만 한 뭐 10년, 20년만 자라도 이제 크게 자라니까 크기로 따지면 다 사람보다 큽니다. 그런데 다른 나무들이랑 비슷하게 커가지고야 뭐 어디 그게 뭐 이렇게 소원을 빌만한 그런 나무로 이렇게 믿음직스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큰 나무를 이제 대상으로 하고요. 거기에다 또 한 가지 덧붙이는 거는 사람이 도저히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오래 사는 나무. 예?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 조건이에요. 제사가 끝난 후 동네 사람들은 터의 거센 기운을 막기 위해 할머니 나무 앞에서 흥겹게 풍물놀이를 하면서 밤새워 노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 바로 고싸움 놀이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전해 내려오는 줄다리기나 농악놀이 같은 민속놀이들은 대부분 당산나무 앞에서 이뤄졌던 풍습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옛날 당산제는 나무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즐기는 축제였던 셈입니다.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나무 앞에서 공개적으로 우리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올 한 해도 잘 살겠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는 잔치거든요. 그냥 즐거운 잔치라든가 좀 나아가서는 축제 이런 걸로 생각을 해서 마을 공동체 놀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훨씬 자연과 친화하는 그런 놀이 정도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고 더 우리의 공동체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향 마을 어귀에 들어서면 어김없이 반겨주는 당산나무는 마을의 어른 같은 존재였습니다. 때론 비를 피하는 곳으로 또 때로 땀 흘리는 농부들을 위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나무는 우리 민족의 신앙으로 그리고 삶의 쉼터로 우리 곁을 지켜왔던 존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을 사람들의 중요한 정자 혹은 쉼터 이런 노릇을 하면 워낙 크니까요. 나무가 크고 그늘을 넓게 드리워주기 때문에 그런 정자라든가 쉼터의 노릇을 많이 하고요. 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마을 들판에 혹은 마을 중심에 그런 큰 나무 한 그루가 있다라면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이 어떤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기댈 수 있는 버팀목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어떤 정서적인 위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